하늘을 나는 기분은 어떨까? 패러글라이딩에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 해본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스릴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패러글라이딩 체험 업체들도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전교육, 또 장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착륙장 시설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패러글라이딩 낙하산이 나무에 걸쳐 있고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구조됩니다. 강풍을 만나 바다로 추락해 표류하거나 15m 상공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이유입니다. 패러글라이딩 한 번쯤 해보고 싶긴 한데요. 그게 조금 뭐랄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고 안전이 어떻게 확보되는지도 모르고 그래갖고. 패러글라이딩은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어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안전교육이나 장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업체가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관광지에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체 15곳을 뽑아서 조사했더니 4곳만 비행 전 도약 연습을 하거나 영상을 활용한 안전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이륙 직전에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고 안전벨트 등 장비 점검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착륙장 운영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주차장이나 공사장, 자갈밭을 착륙장으로 쓰는 업체가 3분의 1이나 됐습니다. 착륙장 주변에는 간섭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착륙장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도 없고 주위에 공사 장비나 나무 등의 간섭물로 인해서 충격으로 인한 골절 등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소비자원은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설치 기준이나 세부 안전관리 규정이 없는 만큼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